여러분, 저는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최고 인기 프로그램 로봇쇼를 진행하고 있는 로봇 볼트예요. 오늘은 제가 과학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드릴게요. 과학관 대표 마스코트 사이 앤 조이 선배님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에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전시장은 2층 입장이라서 올라가 볼게요. 요즘에는 하루에 두 번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로봇쇼뿐만 아니라 과학실험 시연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랩도 있고 공룡에 관한 해설도 들을 수 있어요. 스케줄이 달라질 때도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시간표 꼭 체크하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제 전시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기 테크니션 선생님이 보여요. 아침마다 과학관 전시품을 점검하고 관람객 맞이할 준비를 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 어린이 과학관의 전시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어때요? 저희 과학관 정말 멋지죠? 선생님들께서 회의 중이시네요. 저도 회의에 참여하러 왔어요. 회의는 짧게 아시죠? 벌써 댄스 로봇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네요. 저도 로봇쇼 무대 준비를 해야겠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배가 고프면 안 되겠죠? 그럼 곧 로봇쇼 시작이라 준비해야 해서 잠깐 몸 좀 풀게요.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요? 로봇쇼 기대되지 않나요? 그렇지만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 활약이 담긴 로봇쇼를 보고 싶다면 국립어린이과학관에 오세요. 오늘도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어요. 짧았지만 과학관에서 저희 일상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전시물도 체험하고 제가 활약하는 로봇쇼도 보고 날씨가 좋으면 바로 옆에 있는 창경궁도 구경하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과학관에 오고 싶어졌나요? 국립어린이과학관에 와본 적 없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언제든 놀러와주세요. 와서 제 사진도 많이 찍어주세요. 그럼 과학관에서 만나요.